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자, 위대한 유산 33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자, 8개 문장 준비했고요. 자, 1번부터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However, Mr. Jaggers didn't tell me, and so I asked. 자, 그러나 미스터 제거스 씨가 내게 말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I would like to know. Who very kindly gives me all this money? 누가 이리도 친절하게 내게 이 모든 돈을 주었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Number 2. Mr. Jaggers replied. 제거스 씨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You will find out when your benefactor wants to know. 너의 후원자가 내가 알기를 원할 때 너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Number 3. I was very confused.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I was absolutely sure that it was Miss Havisham. 나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하비샴 부인일 거라고 확신을 했고, and I couldn't understand why she didn't want me to know. 자, 그 여자가 왜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Number 4. Even though Mr. Jaggers came with good news that day. 자, 그날, 자, 제거스 씨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지만, he also had some bad news. 그는 또한 나쁜 소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Number 5. He told me that Drummer was calling Estella. 자, 드러머이 에스텔라에게 구애를 하고 있다고 내게 말해줬습니다. Number 6. I was completely taken aback. 나는 완전 깜짝 놀랐고, and left to visit Miss Havisham the next day. 그 다음날, Miss Havisham을 방문하러 떠났습니다. Number 7. I arrived quite early in the day. 나는 그날 굉장히 일찍 도착을 했고, and when I entered the house, 내가 그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I found Miss Havisham sitting next to a fire. 나는 하비샴이 화롯불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Number 8. Estella was sitting on a stool doing some knitting. 자, 에스텔라가 뜨개질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자, 몇 가지 표현들을 알아보면 자,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보시면 would like to.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Would like to. 뭐뭐하고 싶다. 그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만 바꿔주면 됩니다. Would like to know. 알고 싶다. Would like to go. 가고 싶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보면 자, want가 보이죠? 자, want가 오형식일 때 목적보로 투부정을 취합니다. 내가 알기를 원한다. 자, 3번에도 나와 있죠? want가 오형식일 때 목적보로 투부정을 취합니다. 내가 알기를 원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면, 자, found. found는 find의 과거형이, 마찬가지, find는 대표적인 오형식입니다. Miss Havisham의 목적어, 그 다음에 sitting, 동사 ing가 목적보입니다. 자, Miss Havisham이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다. 그리고, 자, 4번, 2, 아, 1번에, 자, 두 번째 문제 기부가 보이죠? 대표적인 사용식 수어 동사입니다. 미가 사람, 뒤에 사물. 내게 이 모든 돈을 주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 가면, 3번하고 5번이죠? 자, 이 대시 나오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자, 우선 쉽게 가면, 대답해 동사면 접속사, 대답해 명사는 대부분 관계사인데, 자, 3번하고 5번은 약간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3번에 sure, 확신한 형용사죠. 자, 이때 형용사가 앞에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동사처럼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신 접속사입니다. I was sure that 내가 that를 야를 확신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told를 잘 보셔야 됩니다. told는 tell의 과거형이고요. 자, 수요동사입니다. told가 수요동사, 미가 사람, that를 야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나에게 that를 야를 말해주다. 그래서 이때 that도 접속사입니다. 자, 그리고 알아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